지금 이수 게임월드 이수대 KF 2021 단체전 오늘 날짜는 2023년 5월 23일 일요일 현재 시간은 오후 몇 시야? 7시 40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경기 진행한 순서는 드디어 대망의 4강전 촬영은 이번 촬영은 4강전의 경기 4강전의 한 경기인 PPT 개 탑플레이어 팀 개팀과 개 아 그 개 구자 아닙니다. 코치 구자입니다. 개 구자 아닙니다. PPT 개팀과 이끌림 맞나요? 이끌림 팀입니다. 이제가 에스컬 따위라는 이끌림 팀. 현재 스코어는 0대0. 이제 막 4강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0대0. 아, 현재 0대0 경기. 아, 첫 번째 경기 막 이제 중반 이후로 흘러가는 지금 라운드 4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출연 선수는 베니아를 선택한 1피 쪽에 김성진 선수, 탑플레이어 김성진. 1피 쪽에 아 분홍색 아테나, 분홍색 아테나가 이끌림에 개야 개 이건 개야 탑플레이어 개 몰라? 개? 아 2피 쪽에 바야사 프로게이 인조 선수의 바야사입니다. 프로게이 인조 네, 탑플레이어 김다시 언더스코어 0대0 마지막 5라운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준결승 경기는 7선 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승전도 마찬가지로 7선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만 토너트 경기 이겼어? 아, 이정하면 5월 23일 현재 이수 게임월드 2002 KF 2002 단체전 4강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TPT 개팀의 첫 번째 사슬으로 1대0의 경기가 1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팀의 팀의 경기에 앞서 팀원의 소개를 하자면 5대 쪽에 TPT 개팀의 멤버는 리프 2대 선택한 정철 선수, 2피 쪽에 바라사와 이끌림의 임재훈, 1피 쪽에 두 번째 엔트리케이터 최범계가 대표의 도경리 도스 변전하는 공이 변조의 최고라고 일컬어주는 도경리 도스 도경리 변조입니다. 1피 쪽에 변조와 도경리 도스 변조 문성범 예쁘지게 바야사, 임재훈 선수, 또 임재훈, 누구나 모르는 선수 없겠죠? 그, 2피 쪽에 두 번째 캐릭터, 아테나, 김성민, 스노우드 하느라 진실 따다가, 본성 경기 와서 카오스를 벗어요. 김성민, 아! 그래, 이거까지 가지 않아요! 또 역시, 이거 떴어요, 하나요? 사실, 풍림화산의 모토가 되는 지금 이 팀, 돌경기 됐어요. 임재현에게 어쩔지 몰라도 원래 상관입니다. 원래 여기서 스피치가 이기는 거 아니 김성진이에요. 원맨팀이다. 김성진 원맨팀 역시 탑플레이어 빠시 베니로 선택과 탑플레이어 빠시 프로게 임재현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아테나 김성민 아테나도 사실 조금 힘들죠? 김성민 선수가 공이 아테나에 가장 힘들어 캐릭터가 베니입니다. 그것도 김성진의 베니 반동 한번 스킨 크나 데미지 벌써 60% 넘어오고 있어요. 아테나 약간 지금 이대로 무너지는 3번 캐릭터의 긴급한 전대웅 배틀기의 거장 나이스의 전대웅 약간 좀 상상기가 보이는 전대웅이 좀 말리는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김성진 씨가 잘해야 돼요. 아 그래야 또 어저께 허용하고 나면 김성진 씨 그래도 분방하고 있습니다. 지지 않고 현재 그 상당한 데미지 뽑았습니다. 이내 KF
일단 키 다섯 개 그래서 긴급하니 경기에게 진행은 한데 분위기가 TPT 개팀으로 많이 기울이게 될 건데 김성기의 탑플레이 넘버 보이기 떴습니다. 아 그럼 왼쪽끼 넘버 한 마길이 일단 빅세가 갑니다. 오늘 상당히 좀 지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춤주춤 아 전부 주춤주춤 아 이게 가져야 돼요? 아 비상만 아 너무 안타까운 뒤쪽에 소리가 될 겁니다. 아 그러나 아 그리기를 다 잡혀 캐치하면서 DPT 개대 이끌린 한대스코어는 1대1 영역상반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아 방금 전판 상당히 맹신도였는데 탑플레이 김박수 현재 범위가 돋보였으나 일단은 세 번째 캐릭터 김갑판에게 아, 다소 아쉽게 패하고만 예, 이전의 경기 예, 제 3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P 쪽의 세 번째가 문성범 대형보스의 문성범 AP 쪽의 바이사와 프로게 임재훈 아 뭐야 바이사 강합니다. 프로게 이름 딱 써야겠죠. 아 그거 경기 그러나 쉽게 지지 않아요 바이사에게. 아무리 상공이라지만 중계수 아닙니까? 중계수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동선도 됐어요. 아 그럼 무너지고 나는 번개 일단 데미지 상당히 뽑긴 했으나 그에 대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에 클락을 했는데요. 웰컴 투 차리월드 클락 나왔죠. 인재원에서 차리월드 좀 약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공을 극복하고 인재원에서 이기나 정재 선수가 차리월드로 승리를 따내야 아 아 역시 웰컴지 처리하고 빠졌어요. 마음 잡기 왼손기 이정에서 그대로 흘러지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상상력을 끌어주는 클락도 바랬었는데요. 아 역시 웰컴지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고 빠지면서 패배라고 하는 프로의 임재훈 아 클락도 바랬어. 상상인데 그대로 지금 알았네요. 이것도 상상력 꺾죠. 아테나드 클락 처리하기 위해 인내심은 김성민 아직 통하지 않아요. 어차피 시비하면 좀 넘어. 아 그렇죠. 김성민 선수 같은 팀원의 김성민 선수 말씀 적절한 조언 일단 돌파구 찾았습니다. 상대의 아 처리하기 성공하라 했는데 역시 김성민 선수 노련이 아, 김성민 선수 인내심이 강합니다. 노련미가 펼칠 수 시간이 어디다 19초 18초 머스팀과 아까 높게 90초의 경기였습니다. 아 머스팀과 아까 차량에 그대로 몰렸어요. 빈치 빈치 멋진 아 차량에 아 김성민 선수 마지막 텔레포트 약간 어이가 없는데요. 아 역시 차량에 예 잠깐 보여요. 차량에 빠져 아 19초를 남기고 패배하고만 김성민 아 나이스 나이스 정재호 선수의 긴급한 이대로 안정적인 승리를 갖출 것인가. 아 이제 지친 위기 위기 그냥 위기입니다. 아 도시의 근접 당선을 가볍게 마무리 긴급한 탑플레이 뻔히들 버티기 거장 사파계 거장 나이스 아 기 세계들 서로 기를 여러 세계 플랫 차 있습니다. 전동 선수 압박을 가하는 전동 선수 그렇게 밀렸어요. 아 모두 컴보 아 못컴보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시켜냈으면은 그대로 끝냈었는데 전동 선수 약간 긴장한 듯 연속 뒤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나 상당히 역전 힘들어 보이는 이번 경기 아 그대로 전 생각에 맞고 KO 자 2대1 자 4강전 이스게이널드 시리즈와 한참 지난 이 시점에 KF 2002 단체가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 이스게이널드 현재 지하 게임장에 지금 시간은 8시가 육박하는 시간 현재 스코어 4강전 이끌는데 TPT 개팀 TPT 개팀도 이끌는 현재 이끌는 2대 TPT 1 2대1입니다. 1번 캐릭터 범위의 김성현 선수 2번 캐 아, 이비즈의 1번 캐릭터 하여사는 임지호 선수 여러 막상막하고 멋진 경기 펼쳐지고 있지 않
있습니다. 좋아! 아, 자, 6개, 6개 먹이면서 승리를 가는 백이나로 아크! 아, 이거 픽사리야. 그러게 임지현 선수 연습을 가야겠어. 아, 마지막 연속기가. 아, 네, 일단, 아, 저 카메라. 대책보인, 아테나드, 베이러 대책보인 하나진 안장원소를 견제한 후에 상대가 점프 유도에서 샤이닝 멋진 승리전이었습니다. 아, 기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성현에서 이대로 마무리한 것이 좋았어요. 예. 번개, 아, 이제, 일단 6개 넣고 왔는데, 넣었는데, 김성현 선수, 원래, 번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김성현 선수인데, 예, 아, 아무리 무성범 선수지만, 아테나의 상상을 갖고 아테나에게 상당히 힘들었 겁니다. 아, 네, 일단은 상당히 리드를 하고 있는 민성범 선수. 아, 민성범. 아, 상상을 이대로 극복, 아, 이상범. 아, 시각차로 인해 샤이 흘리는 멋진 모습. 역시 4강전의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는 돌경이 됐어요. 이대로 3번 캐릭터 긴급한 나이스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선수, 아. 미가 플레이의 선봉 나이스 선수 역시 백제교 회장 무선호 선수가 그 나이스 선생의 미가 플레이 상당히 싫어하죠. 아 나이스 선수 말렸나요? 왜 갑자기 저런 애견맨 플레이를. 아 나이스, 아 주급해하는 나이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나이스. 아 힘들어요 지금. 10초 9초 8초 시간이 너무 아린가요? 이렇게 시간 빨리 안 느끼면서 나이스. 자기가 60초 할 때 별로 시간이. 아 이대로 무너지면 나이스. 벌써 2대2 4강전 TPT 개대 이끌린 대 TPT 개팀 벌써 용호산방의 현기 우월을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2 다섯 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참고로 4강전은 7선승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맞은편 기계에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4강전은 무명 더시팅과 캘리프레니아 드림팀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무명 더시팀의 멤버는 대전컨버서랑 홍하우 선수 또 박세민 선수 가브리엘의 리피 김선호 선수와 군발인 한승호, 감미 선수 4명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명 됐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드림은 박하량 선수 자칭 2002 시즌 박하량 그리고 여전 히트워스 팀의 박창선 선수 경기를 불러하는 박창선 선수가 불러와 있고 그리고 KF 연구의 회장님이신 김동훈 선수가 KF에 조리한 회장전을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4강전 경기 스코어는 아직 바뀌지 않는 경제로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또 다른 현재 경기하고 있는 경기는 TPT 대 니콜린 현재 스코어는 2대2 이피첩 베니마루와 TPT 코이 김상진. 아 역시 손칼국수는 다진선 절대로 덤벼 심수한 일이 없습니다. 역시나 손칼국수 좀 물러가죠. 아 2002세 원래 베니가 상당히 장관 힘들었는데 대시가 서박선을 뚫어요. 급발해서 우연히 발견된 히든피스 이를 잃어서 장관 상당히 압박을 당하죠. 대시가 서박선을 피합니다. 아 간접한 압박 김성진 이대로 스테이크를 버틸 것입니다. 버스 스테이크 이번 선수의 기가 벌써 서집니다. 스퀘어 한방이면 끝나겠죠. 올라가 장관 나이스 선수 이대로 스테이크 내주지 않겠다. 나이스에 아 스톱 아 손가락수에 아줌이라 힘이 빠졌어요. 아 스톱팀이 붙었죠. 선에 역시 칼거스는 기계로 빼야 됩니다. 아직 장관이 이기라고 합니다. 아 장관 아 저발로 마무리
깔끔한 도발로 마무리. 이거, 아, 이거를 라스트에서 상당 충격을 받겠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DPT 3대 4강 점. 현재 워낙 6경기. 현재 스코어는 DPT 3대 이끌림 2. 이끌림의 멤버 변화가 눈에 띄죠? 멤버 누굽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임지원 선수인가요? 포르노 임지원? 아, 역시 임지원 선수. 아, 이제 바르셀로는 안 되겠다. 막장 되니. 탑플레이어 배시가 맞짱을 뛰겠다고 생각했으나 백경주 처리할 때가 일단은 아 그 생각을 이거 TPT가 전체 선수 클락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끌림의 반격이었다요. 멤버의 변화를 깨한 엔트리의 변화를 깨한 이끌림 경기 스코어는 TPT 3대 TPT 개 3대 이끌림 2 3대 2입니다. 아 그러나 자리에도 약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패배. 그러게 역시 일단은 괜히 뽑은 엔트리가 아닐 거랍니다. 자기가 원하던 아 이 매치가 됐어요. 막장면이 일단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 날렵한 파워드위기로 아 점프 공방전 치열합니다. 아 내렸죠. 아 역시 엄청난 부족일까요? 먼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막장을, 아, 또 몰랐는데! 김경희 선수, 약간, 판단량이 늘어지면서, 막장대회였죠. 약한 몸매를 보여준 김상진. 팀의 위기를 달려야 됩니다. 김경희 선수, 여기서요. 기대에 섰다가는, 아, 인생! 전매특허! 눈의 플레이 나왔어요. 저희가 어떻게 저거를 지를 수 있을까요? 임지원의 눈의 플레이 바로 날렸습니다. 백영희 선수의 눈의 플레이 날리는 아 이대로 스트레이트 나도 한다. 내려와 나도 한다. 임지원 선수의 스트레이트로 이제 6경기를 따내는 이끌림 현재 4대 3입니다. 무거울까봐 한성으로 잠시 잠시 방송사고로 인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언더스코어는 아, 그야말로 용옥 3파 경기 3대3의 결전 아, 그렇죠. 바로 이게 이것이 바로 시대가 지났지만 일단 단체전의 그 열기의 진결승에 최치열합니다. 이끌림도 TPT 절대 만만치 않은 마수. 잠시 일단 반대쪽 기계 경기의 스코어를 좀 파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TPT에 대해 이끌림 현재 스코어 3대3. 아! 이게 안 맞네요! 아! 김성경이 또 하네! 표정을 일으키면서 아! 안타까운 아 하늘을 선택한 이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거 안 되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대로 너무 쓰였다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문상범 하늘색 기계 스코어 체크 있습니다. 반대쪽 기계에서는 캔 보인다. 네. 캔 뭐야, 캔. 이게 좀 원래 좀 그러니까 잡지 마, 여기는. 앉아봐, 돼. 나왔습니다. 북리마 산 지축기 썼잖아. 사실 안 썼죠. 안 썼는데 우기는 겁니다. 상대가 말려요.
아, 썼는데 내가 운 좋게, 저한테만 비싸게 해서 안 됐구나. 하면 안 되겠다. 아, 분명한 건 지킵니다. 썼잖아. 아, 그러나, 김성민 선수 말리지 않아요. 썼잖아. 다 알고 있어. 썼잖아. 쓰긴 뭘 써. 반대쪽 기계 스코어 바뀌는 결과. 캘리포니아 두 팀의 리그로 캘리포니아 두 팀 4점 대 무명 대시의 1, 4대 1의 스코어로 여섯 번째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이후로 무명팀의 상태를 예상했으나 캘리포니아 두 팀의 박한 선수 활약으로 아, 정철, 아, 이런, 아. 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틀 앞에. 아. 방팀 진영을 받았습니다. 4강 2004년 5월 24일 1월 23일 1월 이제 해가 막 저 멀리 저물고 밤이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현재는 4강전 이끌린 대 TPT계도 이끌린 4강전의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이끌린 3대 TPT계 4 TPT 개의 1점 리그 박상 마켓 앞에 경기 펼쳐지고 있는 현재 8번째 시합 1B쪽 하얀색 1B쪽 A버튼 베니가 임지훈 베니 1B컬러 임지훈 1B쪽에 낙바 캐릭이죠 베니가 김성진 선수 TPT의 김성진 베니였습니다. 아, 역시, 맞짱, 지금, 김성 선수, 맞짱 경기에서, 베니의 경기에서, 지금 이긴 플레이가 없죠? 일단? 아, 지금 하락 한 번을 보였습니다. 김성 선수의 포인트 아닌 거야. 아, 임지현 선수, 과거에, 베니와 상당히 날렸는데, 이렇게 부활하세요. 아, 영동시, 달인, 버티게 거장 나이스 선수의 이 용병수 뛰어납니다. 이대로 물러지지 않아요. 이끌린 적절한 용병수
전략가 눈치에 이끌린데 이끌린 모습. 전략에 난데. 이 베니 화장에 나의 의견. 아 그럼. 아 보도합니다. 정정합니다. 계략가의 마이스가 계략을 펼치지 않았고 전략가의 김성민과 벤투기 입장을 김성민 참모에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김성민 선수 상당히 전략이 돼가죠. 판을 이길 자입니다. 김성민 선수. 여보세요? 하고 있어. 지금 상황전 이끌린데 티피티 그리고 아 성준이랑 성범이랑 철이 형이랑 있었는데 그리고 저쪽이 동욱이네랑 문영 이 상황자 하고 있어. 지금 이끌린 3대 TPT 4. 근데 이끌림이 이길 것 같다. 4대 4될 것 같아. 아, 이겼어 이끌림이. 이끌림 승 4대 4. 상황전 경기 TPT 4대 이끌림 4. 4대에서 락상마카 경기 서로 주고받고 하는 박상만카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아 그거 눈에 띕니다. 아 김성현 선수 베리바짱을 일단은 그래 넌 이겨라 니가 이겨라 니가 짱이다 내가 베리바짱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대신 승리를 취하겠다. 김성균 빌리 자신의 히딩크가 빌리 2002 첫 대회를 기억하는 사람 다 알 것입니다. 김성현 선수의 손가락을 지켜주면서 여러분도 빌리하시길 그 빌리입니다. 그 빌리에 그 뒤로 전설의 빌리죠. 아 그러나 전설은 전설 빌리의 엄지손가락 바로 끄부리죠. 아 안됩니다. 여러분도 빌리를 키우시지 마시길 빌리를 키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설도 무너집니다. 빌리 선수 이 상권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워낙에 강력해요. 이재호 선수 왜 베리만이가 베리만이야 루시와 길타가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죠. 아 이런 아 너무 뛰어졌네요. 이재호 선수 아픈 벌이 나왔습니다. 예 눈에 풀려서 좀 사라져요. 뭐 풀리려고 팀의 분위기가 살아난 팀의 분위기 여기서 실수한 김성현 선수의 아이란 말이죠. 아 그와 아 이런 아 김성현 선수 이대로 말이야 멀리지 않습니다. 아 안정감 예상 예측한 플레이 상대 저거는 일찍까지 아니면 지민님 플레이인데 아 김성현 직후에 넘어가는 척 스피스 방 어려워 맞나? 아 여태도 일단 이끌리는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지금 판입니다. 일단은 삼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번개로 아테나의 일단 아테나가 일단 누르면 있습니다라는 이대로 이렇게 시간을 끌며 하면은 버티게 거장 나의 선수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죠? 아 김성현 그래도 호출 펼치고 있습니다. 번개를 아테나 김성민 번개를 좀 줄 수 없다는 김성민의 결과를 남긴 아테나. 아 역시 그러나 줄 수가 없는 플레이인가요. 연속 2투 샤이로 2대4. 아 빌리의 벌 기원 실패하자 아따가 생각한 거죠. 일단 다시 한번 빌리를 기원하는 김성민 선수. 현재 스코어는 이끌린 5대 빌리 그러나 그룹이 왜 없는 거야? 아 방금 옛날 게임이었으면은 그룹이 없겠지요? 있겠죠? 아, 2006은 그룹이 없습니다. 빌리 안 돼! 민재호 선수 강합니다. 나이스 선수는 한마디 빌리 안 돼! 역시 압박감이 느껴지는 한마디 김성현 선수 상당히 도발을 당했습니다. 빌리 안돼 빨리 엄지 손가락 내려 빌리 여기는 빌리 하지 마시길 빌리 해야 돼 여기는 빌리 하시길
베니마루에게 쓸릴 겁니다. 원래 안 쓰이세요, 베니마루. 그 베니마루 원래 비 옆에 설 자리가 없는데. 인재영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인재영. 인재영, 베니마루. 아, 역시 한국, 한국인 욕먹어야 잘해요, 한국인. 눈의 플레이가 또 무너지긴 하는데, 베니마루. 상당히, 요상한 타이밍이 있었으나, 일단 판정을 이겼습니다. 자, 샤넨 저렇게 쓰면은, 12 확률이 맞습니다. 양 선수, 긴장하다 싶어요. 그리 이게 됐었는데, 플레이가 왜 이럴까요? 양 선수! 이거 상황도 되지 않지 않아요? 긴장했습니다. 지금, 양 선수, 왕친 진영 선수도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뛸 겁니다. 이거 10kg 이상 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리적 압박, 육체적 압박이, 압박을 놓지 않은 심리적 압박. 이스포츠에서 짠 엄청나죠. 기존이 연속적인 실패, 실수. 기존이 타는 걸까요? 이러죠, 갑자기? 기존이 그가 이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원래. 침착하게 있지 않는 김건민 선수. 살려놨는데, 은성범 이길 KO. 이틀리네, 매치 포인트. 이틀리네, 매치 포인트를 맞아보면, 현재 아홉 번째 경기. 아닌가? 6대 4였나? 네, 한 번만 더 하긴데. 여러 번째 경기. 이끌리면 이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이끌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기면 7대 4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개순서 진출합니다. 일단 이끌림의 용병전 이건 뭐 전략의 승리였죠. 일단 아직까지 이끌림의 피드카드가 된 벨마루 용병. 일단 잘했습니다. 좋아. 일단 빌리는 계속 기용하죠. 김상현 선수. 이제 한건 한다. 빌리 용병전에 진수를 보기에는 왜 4방전의 경기 아무튼 히딩카드 하나씩으로 경기 흐름을 다 반전을 깨하겠습니다. 예, 김성희 선수 일단 김성희 선수한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이기면은 민성희 선수 이대로 다시 김성희 선수 여기서 짐이 클 겁니다. 앞에서 최대한 많이 깨워야 된다고. 플레이 급해지겠는데 김성희 선수. 급했어요, 김상현 선수. 자유에게 압박감을 넣어가는, 우리가 민성현 선수 한 번만 이긴다면, 한 번만 이긴다면 하면 많이 가역할 겁니다, 김상현 선수. 지금 가역한 10%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민성현 선수 이대로 리듬을 지으면서 민성현 선수. 반전에 교두보를 맞다고 다시자 민성범! 이대로 앞으로 잡아내니까! 김성현 선수 약간 실수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대로 패배. 저기 더 이상 팀 못 바꿔. 빌리 잡는 거 나온 끝나. 네, 라이스가 끝내. 일단은 이끌리면서 한 방을 내주더라도 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시면 나올 겁니다. 전대에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민성현에서 갑자기 삐당했습니다. 아드레날린 플레이. 승진은 득표로 득표 6대 5. 숨막히는 경기에 이끌리는 룰으로 이제 거의 끝났지만 몰랐습니다. 디프트의 용병전 빌리가 일단 성공했습니다. 김성근의 빌리가 강력한 벨마루 인제 벨마루 잡아내면서 방금의 경기를 다는 헬멧스코 디프트 5대 이끌린 룰 6대 5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대 5 다시 한번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병수로 다시 한번 승리를 깨우는 이끌린 굴라 의도 도착 굴라 라이스의 굴라입니다. 굴라 김성준 삐져갔어요. 김성준 다합니다. 용병수 굴라가 일단 나왔으나 아직 재석한 내주에 다는 전병선수.
나옵니다. 이 판에 지금 압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매치포인트에서 0 매치포인트가 나오는, 아, 그런 상당히 역전이 다가오는 그 경험을 볼 수가 있죠. 아, 전명에서 저도 안타까운 순간을 붙였습니다. 아, 드디어 김건지 처음으로 나온 안재학선 러시. 김상진도 할 수 있다, 안재학선. 그대로 공격에 무리가 되고 나면 전병은 그냥 빠져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김상진 여전히 급한가요? 일단 빠져나가게 일단 리어타고 내리지 못하고 계속 좋지 않습니다. 박혜영 승려로 압박을 올려 하지만 상당한 플레이 정황의 사이 왔다니 굿입니다. 물건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아니, 이런 이게 이런 시간까지 6대5 무서운 90번에서 끝났을 경기였지만 일단 1위트만 납니다. 마시드가 빌리던 유 패턴 어디 들려 넌 이미 잡혀있다. 아 그러나 기가 없는 번개 약간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김건현수의 닥치는 것이 일단 부산과 사이드 이것은 유리 레벨가 야로 대신하네. 김건현 빨리 대신하지 말아줘. 오늘의 히어로 아직 히어로가 될 수 있을만한 김인재에서 여기서 이끌림을 이기게 되면은 그야말로 오늘 4강전의 히어로입니다. 인재에서 오늘 민선범! 불타올린 민선범! 민선이 될세! 마지막까지 전문적인 단에서 어떤 서류에도 기가 없습니다. 일단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전체 그래요? 이렇단 말이죠. 안정적인 플레이 잘합니다. 인재선수도 일단 왜냐면 이게 또 이 플레이기 좀 힘들어요 원래. 그러나 인재선수 누굽니까? 프레이죠. 인재 오늘의 히어로 인재 그날의 프레이죠. 그러나 루이로 끝나고 가는 인재 매치 포인트 6대0 슬로킹의 4강전 또 들리십니까? 여기 최고수의 하즈키에서 하즈키 그러나 기업파에서는 뉴스가 없어요. 여기서 결승전이 될지 주로는 결승전과 회장 고대를 마시고 삼성전을 떠나서 양팀 빌리로 일단 제일 끝에서 다시 기어오르는 디프트 어디서 들어갔습니다. 마녀떡입니다. 벨리에게 빌리로 영광대 영병 오늘 히어로 벨리로 역시 본경대 은경 숨막힙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이 신동민 플레이들이죠. 말이 안 나와요. 숨막히는 경기 너클볼 플레이 지금 경찰적인 유치를 넣고만은 맨날로 더플레이 패시에 갑니다. 패시에 결승전 여러분이 비큐 서셨어요. 빌리가 안돼 빌리 김성주의 다음 모습 김성주의 탑플레이어 김성주 빌리야 탑플레이어 김성주 오늘의 희망을 빌리였나요? 민성선수 마지막과 마지막에 3연승을 따낼 것이고 김성선수 엄청난 슈퍼플레이 그래서 영광의 승리. 그럼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병에서 이대로 보내주지 않을 것으로 이대로 싸우는 게 너무 아깝죠. 이거 질 수 없다. 일단 빌리나 이기면 전병에서 승리 승강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럼 김대판 빨간색이 어떻게 해서 하늘 높이 싸게 돼요.
빨리 그 크로스가 나의 그 순간에 아 전부 전부요 이제는 아니 기내를 끊지 않습니다. 빅경기 4강 6대로 이제 일단 승리 잡을 위한 기피께서 벌써 이렇게 승리 기피에 돌려주겠어. 아 이거 끝나 경기 끝났습니다. 기피피스 결승 기출 이식이 카프레 패시에 역시 엄두가 치켜드렸어요. 기피피스